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6일 수요일 날입니다. 아침 6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내일 갈머지 공원에서 배드민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계단을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는 정상에 있는 갈머지 공원 명소 한강 조망권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한번 사명을 모두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안내문이 있습니다. 저 보이는 곳은 동호대교입니다. 멀리 보이는 곳은 한남대교입니다. 우선 입수역, 전천역, 교외선, 독서, 용문가는 교외선도 있고, 제가 보이는 곳은 강동북로, 멀리 보이는 곳은 신사동,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입니다. 현대가 오늘은 안개가 많이 끼었습니다. 해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 못 찍고, 이 보이는 다리는 성수대교 왕립심리에서 강남으로 가는 다리 성수대교입니다. 이 산은 웅봉산이라 바로 그산 밑에는 웅봉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제가 운동하는 배드민턴 운동장이 있습니다. 작습니다. 코트는 두 개이고 인원은 약 20명 정도 됩니다. 운동하는 분이 있죠. 꽃은 다 떨어지고 이제 모두 푸른 색으로 되었습니다. 그날 꽃이 만발했었는데 모두 지워지고 지금은 파란색으로,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계절은 이렇게 계속 변해갑니다. 사람은 한번 나이 들면 해충이 안 되나. 어떻게 나무는 새봄이 되면 새봄이 새로운 잎이 나고, 아주 사진 찍기 좋은 조망권이니 많이 와서 사진 찍으시고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실 분은, 배드민턴 운동 좋아하시는 분은 저희 산에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잠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여기 와서 사진 촬영하시고 동영상 찍어서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